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람쥐를 닮은 귀여운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프레이독이라고 합니다. 프레이독은 생김새가 다람쥐를 닮은 만큼 다람쥐과에 속하는 동물이고요. 다람쥐와 비슷하게 굴을 파고 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개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프레이독에게 왜 도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프레이독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프레이독의 울음소리를 듣고 개의 일종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북아메리카 대초원에 사는 개라는 뜻으로 프레이독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집은 땅속에 있는데요. 땅속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두고 먹이를 저장하는 방, 화장실, 잠자는 방 등으로 용도를 다양하게 나누어서 생활한다고 해요. 네이처파크에 살고 있는 우리 프레이독 친구들도 잠자는 곳과 화장실을 나눠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우리 프레이독 친구들은 점프 또한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이처파크에 오시면 프레이독 친구들이 홀짝홀짝 점프하는 모습도 한 번씩 관찰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레이독 친구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